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되게 자유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안에 가주신 내공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내공을 팍팍 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대학생 대상으로 진학과 진로 취업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싶은 이영재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철이죠?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수시에서 여섯 개 합격했는데 그중에서 등록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예체금을 빼고 다른 데할 거냐. 완전히 이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대학을 왜 가려고 하냐? 대학의 국가에 가면 뭐 하는지,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60만 명 대학생이 되지만, 왜 대학을 가고 대학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과연 대학생은 어떤 시기인가? 대학생에서 경력 개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쪽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대학생의 경력 개발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을 상대하자면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SNS가 과연 대학생의 경력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세 파트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됩니까?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세 파트로 생애 설계가 왜 필요하냐? 어떤 식으로 지도할 거냐, 그 다음에 또 SNS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학생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우리가 80, 90까지 일하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남학생들은 군대 마치고 약 5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5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학 생활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일단 대학 들어가보자 하면서 특히 그 자기가 앞으로 진로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없이 일단 합격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커리어란 말이 있습니다. 커리어가 뭔가면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커리어라고 하는데 대학생은 그중에서 무슨 단계인가 하면 이 진로에 대한 어떤 계획 단계랄까 어떤 그 전에 고등학교 단계가 준비 단계라면 본격적인 계획 단계고 커리어 프리퍼레이션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생은 성인으로서 대학생은 술, 담배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술집에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어떤 앞으로 50년 동안 할 준비를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커리어 영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영역은 꼭 다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알자. 나에게도 분명히 한 방이 있다. 강점과 약점이 있다. 두 번째,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일할 어떤 직업 세계, 기업이라든지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직한 직업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종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생은 첫 번째 지금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그렇게 절박성, 철을 못 느끼거든요. 그럴 때 뭔가 하면 의사결정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사회에 대한 것 등등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자기 관리, 그 다음에 대인관계, 정보 능력, 자원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대학생 때는 뭘 해도 영수가 돼요. 사회 나가서 한번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지만 대학생 때는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이 갖는 의미, 커리어 면에서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커리어를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한번 공식을 생각해 봤는데요. 드림, 플랜, 그 다음에 드림, 골, 플랜, 그 다음에 액션 이런 어떤 그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다. 드림, 골, 플랜, 액션 이런 네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 성공학 책에 나오는 이 공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 자신의 롤 모델, 그 다음에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직업세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return with date, 언제까지 하겠다는 데이트를 가지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segmentation, 세분화하면 그게 플랜이 되고, 플랜을 가지고 액션이 되면 자기의 꿈이 realization 되는 이런 일련의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액션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많이 상대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영역을 꼭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대학생들은 자기가 이 커리어 플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개념이 없거든요. 컨셉이랄까. 그러면서 커리어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나름대로 커리어 플랜도 나름대로 원리, 프린시플이 있다. 그 절차를 할 게 있다. 그 절차를 알려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이라는 풀배터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학생들이 50년 동안 밥 먹고 살 50년에 대한 전망을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자신의 롤 모델, 멘토, 그 다음 미션, 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실제로 100번의 어떤 생각보다도 한 번의 실천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그런 절차가 꼭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 각종 그 검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여러 뭐 형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검사를 많이 해가 눈덜이 난다 그럴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롤 모델을 잡고, 그 다음에 미션, 내가 이 세상에 과연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전은 내가 비주얼 미션에 간 내가 인생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나의 모습이랄까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빌 게이츠는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두고 싶다 이런 비전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자기 나름대로 미션과 비전 이것을 갖도록 이제 지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전체 27%랍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전체 60%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3%는 어떤 사람이냐? 목표를 가지고 그걸 적자 글로 쓰고 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3%이고, 그 다음에 불편한 노인층은 10%인데, 목표가 있었고 실천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성공하다 말았군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람이 있다면 또 미국의 예일대학만큼 엄청 좋은 대학인데 실제로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졸업할 때 꿈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청나게 바뀌었답니다. 예를 들어 87%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가 갖고 있는 재산이 87%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두 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3%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체 97%가 갖고 있는 재산의 뭐 10배 이상이라는 그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영어 단어 토익 하나 이거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과연 내가 미션, 비전, 목표 이런 것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우리 그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대할 때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꼭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연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 롤 모델, 비전, 미션 이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네, 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리고 글로 쓰고 숫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의 세 번째 챕터인 SNS입니다. 뭐 생뚱맞게 SNS냐 하니까 요즘 그 여러분이 대학생을 상대할 때 제일 대학생들이 여러분의 강의에 제일 매력 느끼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SNS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면요 평소에 어떤 대학에서 강릉 원주에 있는 어떤 원주에 강릉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혀 안 와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학생을 상대할 때는 꼭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그 학생을 모으고 또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링크나우. 한국에서는 링크나우, 전 세계적인 링크드인인데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50개의 어떤 그 모임에 가입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게 링크나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링크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한 50개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를 1촌, 2촌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링크나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게 링크드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취업을 생각하면 링크나우의 전 세계 버전인 링크드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뭐의 약자죠? 웹에서 쓰는 일지란 거예요. 저는 SNS를 하면서 제일 기본이 모든 SNS의 기본은 블로그다. 그래서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페이스북이나 카페나 이런 동아리 등등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 블로그가 모든 브랜드의 기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스북의 페이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죠. 근데 페이스북은 시발성이 높아서 여러분이 글 쓴 건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제가 친구가 5,000명 돼도 실제로 제 글을 읽는 사람은 150명도 안 돼요. 페이스북을 해도 여러분이 글 쓴 거 읽는 사람은 15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은 학생들한테 꼭 강조해야 될 것은 페이지예요. 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것은 저희 페이지인데요.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발견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시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시발성 없이 쉽게 검색하면 나올 수 있고, 이제 경력개발 쳐보세요. 그러면 경력개발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페이지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분석이 가능해요. 누가 왔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사람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로 페이지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또 요즘은 대세인 스마트폰, 모바일 이런 것이 가능하면서 저는 꼭 좀 여러 대학생들이 자기의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을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학생의 생애 개발은 커리어와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반대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저학년 때, 고학년 때에서 나름대로 공식,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알았으면 좋겠고, 최근 떠오르는 대세인 SNS를 통해서 대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취업지도, 진로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